예, 앞에서는 그 동풍미사일이라고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출사연설을 8월 28일 날, 뭐 역시 현직 대통령이니까 백악관 앞에서 출사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선거를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끼는 해가 있고 현직이 없이 둘다 이제 새로운 후보일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4년마다 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 사상 임기를 한번 하고서 떨어진 대통령은 별로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41대 부시 대통령, 그리고 39대 카터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이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 한 사람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은 41대 부시 대통령은 바로 앞 대통령이 40대 레이건 대통령인데 이미 8년 동안 백악관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화당 대통령인 부시가 돼가지고 12년째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던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4년 하고서 대통령에서 물러나온 사람은 카터 한 사람뿐이다 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현직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도 우리나라 뭐 각종 그 신문에는 바이든이 유력하다라고 나오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강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냥 끊임없이 영원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인데 자기는 이 영원한 전쟁을 끝마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연설이 그 후보 출사연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고 이것이 그 미국 외교 정책에서 지금 상당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 주제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전 행정부와 달리, 그러니까 전 행정부란 말을 이제 유난히 많이 쓰는 이유가 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 조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previous administration 그러면은 뭐조 바이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행정부와 달리 나는 미국을 새로운 전쟁에 빠져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역대 정부가 자꾸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냉전이 끝난 것이 1989년인데, 그러니까 저 1990년 치고서 지금 이제 한 30년 됐죠. 30년 동안에 미국의 7개의 전쟁을 시작을 하고 지금 몇 개는 그중에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없다.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들은 앞에 있는 정부들이 시작했던 전쟁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군대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점점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2조 5천억 달러를 들여 군사력을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내가 취임할 당시 미국 군사력은 정말로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오바마하고 바이든이 대통령 부통령 할때 미국 군대가 엉망이었는데 자기가 지난 4년 동안에 2조 5천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 군사력을 완전히 재건했고 이제는 그 군대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전쟁도 안할 텐데 왜 이렇게 군사력을 많이 늘렸느냐? 이것이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 관점인데 이 전략 관점은 국제 정치학에서 상당히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하기 좋은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크리플드 아메리카. 그러니까 크리플드 아메리카라는 거는 뭐 크리플드라는 거는 이제 불구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미국이 불구가 되었는데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해가지고 이게 2015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그 책입니다. 그래갖고 바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그이 구체적으로 써 있는 뭐 별로 크지 않은 책자입니다. 제가 이 책을 뭐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예, 요 조그만 책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뭐 교육 정책, 외교 정책,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쉬운 말로 요약이 돼 있는 그 저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도 이런 책을 한 권씩 써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미리 밝혀주는 것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또는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이 나옵니다. 이책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어서 아예 싸울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2조 5천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미국 군사력을 전부 제대로 이제 수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도 안할 건데 왜 그걸 다 수리해 놓니?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 군사력이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예 싸울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손자병법이죠. We need a military that will be so strong that we won't have to use it.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군사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그런 말이 나와요. My approach to foreign policy is built on strong foundation. 내 외교 정책에 관한 접근법은 막강한 foundation, 막강한 기반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Operate from strength.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통한 평화. 이러면 되겠습니다. 나의 외교는 막강한 기반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operate from strength. 힘을 기반으로 이제 평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the best way not to use your military power is to make it visible. 당신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들이 그 군사력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죠?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에게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대만 앞바다, 그리고 서해 바다, 남진해에서 하는 거 지금 이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죠? Everything begins with a strong military. Everything. 정말 모든 것은 막강한 군사력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것이 그렇다. 예. 이 사람은 전쟁을 안할 것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기본 철학입니다. 정말로 막강하면은 그러면은 전쟁을 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조 바이든은 이라크 전쟁에 찬성했고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에 반대했으며 솔레이마니의 살해에도 반대했다. 금년에 이제 1월 달에 솔레이마니를 암살을 했죠. 근데 바이든이 반대한 모양입니다. 그는 중국의 부상을 미국과 세계를 위해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부추겨 세웠다. 그래서 중국은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바이든이 승리하면 우리는 중국의 것이 될 것이다. 바이든과 달리 나는 중국에게 그들이 초래한 모든 비극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China would own our country if Joe Biden got elected. 예,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은 중국 거가 된다라고 뭐 이렇게 험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Unlike Biden, I will hold them fully accountable for the tragedy they caused. 그러니까 바이러스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더 넓게 얘기해서 미국의 공장들을 다 중국이 가져갔고, 그래서 미국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었고, 이런 비극들에 대해서 중국한테 책임을 자기는 묻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이죠. Permanent war, 끊임없는 전쟁이란 말을 여러 학자들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사람이 앤드류 베이서비치라는 학자입니다. 앤드류 베이서비치라는 사람은 여러분 뭐 사진 보실 텐데 이 사람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까지 하고 월남전쟁에서는 이제 그 전투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군 복무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자기가 베를린에서 근무할 때 지금 미국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꼭이 세상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그 당시 냉전 시대니까 소련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의해서 그 양성되는 부분도 많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알던 세상이 이 사람은 뭐 완전히 그뭐 막시스트라든가 이런 좌파 이론가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 외교 정책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국제 정치학자가 되고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쭉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한 뭐 미국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그 지금 현재 미국 외교 정책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죠. 그 사람이 쓴 책이 뭐 여러 권 있는데 워싱턴 룰스. 워싱턴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부제가 그랬습니다. America's path to permanent war. 미국은 말이지 지금 나가는 길이 영원히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서비치 교수의 기본 주장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걸 다 따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다 찬성한 거예요. 누가 찬성했느냐? 지난 50년 동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정부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미국 군사 정책상 불변의 규칙이 있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 미국의 국가 안보는 지구 전체에 미군을 영구주둔시키며 먼 곳에서도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지구 어디에도 군사력을 갖다 놔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먼 곳에서라도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바마 부시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믿음은 누구도 의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은 의문당하지 않는 신조였다. 가스펠이라고 썼습니다. 의문당하지 않는 신조였다. 여기서 부시 오바마는 한 사람은 공화당이고 한 사람은 민주당이죠. 예,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공화당 민주당의 차이가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킨 1990년 이후에 그때 미국 대통령은 41대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그다음에 43대 부시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이 네 명이 이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30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 베이서비치 교수가 얘기하듯이 항상 전 세계의 군대를 주둔하고 있고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미국의 바뀌지 않는 군사력이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데 스테픈 데이비드 크레스너라고 이분은 뭐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그 뭐 학부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도 이 사람 글을 읽을 정도로 아주 참 오래된 그 유명한 학자인데 최근에 금년에 지금 이 사람이 1942년생이니까 그 만으로 78세인데 금년에 그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How to make love to a despot. 독재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는 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 사람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 딜레마적인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 사람이 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인데 역사를 보았을 때 미국의 외교 정책은 두 가지 모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이쪽 끝 저쪽 끝을 왔다 갔다 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는 능동적 외교, 액티비스트 포린 폴리시. 그러니까 막 가서 개입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 미국이 아웃워드 바운드 할 때가 있고 인워드 할 때가 있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베이서비치 교수는 50년 동안 똑같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요 스테픈 크레스너 교수는 그래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러 나가는 것을 액티비스트 포린 폴리시, 뭐 적극적인 개입 외교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다른 나라들을 미국과 같은 이미지의 나라로 만들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미국 비슷한 나라가 꽉 찬 곳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하던 외교 정책이 액티비스트 포린 폴리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계 다른 나라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라크를 민주국가로 못 만들어. 미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북한을 민주국가로 못 만들어 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적당한 역할은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를 이런 독재국가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야 봐, 나처럼 해봐. 그럼 너희들 다 괜찮아. 자유선거, 자유언론, 법치, 권력분립, 시민사회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야. 너네들도 그거 해봐. 그렇지만은 미국이 모범은 되지만은 그런 나라들을 미국처럼 만들려고 가서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는 사람들 아니야. 저 나라들을 미국처럼 만들어야 돼. 해서 개입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미국은 액티비스트 포린 폴리시를 썼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좀 얌전한 외교 정책을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스테픈 크레스너가 보는 세상입니다. 지금 수많은 외국 사람과 집단이 수천 수백 명을 서로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제일 센 나라지만은 전 세계 보니까 서로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세상을 방관할 수 있는 그런 그 럭셔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그들 나라들의 공고한 민주주의 정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딜레마입니다. 가만 앉아있자니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그들한테 가서 좀 질서도 잡아주고 민주국가도 만들어주려니까 그거는 미국의 능력 바뀌고
그래서 미국은 그 엉망인 나라들, 독재자들의 나라들, 그런 나라들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아주 그 최신의 책인데, 이 사람이 그냥 뭐 더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테러리스트 한 놈이 수천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미국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렇다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재자랑 잘 지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베이스 비치가 말한 거하고도 맥이 통하고,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영원한 전쟁은 관둬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 장 보실 텐데, 지금 미국군이 지금 저 황량한 아프가니스탄 사막 같은 데를 정찰 순찰하고 있는 거겠죠. 예, 미국은 지금 영원한 전쟁에 빠져 있다. 미국은 지금 어딘가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다만 그 전쟁이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처럼 미국 국민들이 전부 다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한국 전쟁이나 월남 전쟁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전쟁하는 걸 미국 국민이 또 모릅니다. 왜? 병자 국지 대사야라고 손자가 얘기를 했죠. 예, 전쟁은 국가의 큰일인데 지금 미국은 전쟁이 국가의 큰일은 아니에요. 국가의 큰일은 아닌데 그럼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데, 아까 그 베이서 비치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워싱턴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워싱턴 룰스입니다. 워싱턴의 법칙에 의하면은 그런 전쟁이 쉬지 않고 하는 게 득이 되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나는 그 전쟁을 안 하겠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도 걷어오고 가급적이면 다 데리고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인터넷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미국 대통령 5명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41대 부시 대통령이 작고하기 전 사진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누가 이렇게 영어로 써붙였는데 You can thank these men for allowing communist China to grow to the dominant dictatorship superpower that it is.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할 거요. 공산주의 독재국가 중국을 이처럼 막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니까 해가지고 이 다섯 명을 전부 다 싸잡아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외교정책으로 말하면은 아까 베이서 비치 교수가 말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미국은 나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전쟁도 어느 때서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 라고 생각했던 글로벌리스트 대통령들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좌파, 우파가 아니라 이들은 전부 다 글로벌리스트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저쪽 그 카터 대통령 한 사람 빼놓으면은 전부 냉전이 끝난 때의 대통령들입니다. 냉전이 끝났다는 거는 미국이 혼자 1등이라는 소리예요. 미국이 혼자 1등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데나 나가서 조그만 전쟁은 맘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던 시대의 대통령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퍼머넌트 워, 영원한 전쟁을 하던 사람들인데 트럼프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그러면 미국의 이제까지 왔던 그 외교정책의 상궤를 벗어나는 것이냐? 전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정말 그 괜찮은 학자들이 그동안에 그 베이서 비치 교수랑 비슷합니다. 좀 스타일은 다르더라도 지금 미국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전쟁 너무 많이 하는 건 이거는 미국한테도 나쁘고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려는 나라한테도 나쁜 것이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존 미어셰이머 교수 책하고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저분은 미국의 현실주의를 상징하는 학자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주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세상은 전쟁이 항상 존재하는 세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현실주의자들이 전쟁을 막게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 전쟁을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전쟁을 자주 하느냐? 이상주의적인 대통령이 전쟁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 대통령이 전쟁하러 갔죠. 그 43대 아들 부시 대통령.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로 착각하는데 그 사람은 이상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왜 이상주의자일까? 전 세계를 미국과 같은 나라들로 가득 찬 세계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다 이상주의자예요. 그리고 미국은 그 힘이 있으니까 가서 이라크도 바꿔놓고 북한도 바꿔놓고 이란도 바꿔놓고 이 세계 모두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어. 미국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힘도 가지고 있고. 근데 현실주의자는 거기 그 나라를 민주주의로 만드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데 그걸 가서 우리가 민주주의 만들려고 해서 전쟁해야 되는 거야?
그게 거기 이익이 있는 거야.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할 때이 미오셰이모 교수 등 미국의 아주 유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연명을 해서 그 전쟁을 반대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들 알듯이 현실주의자들은 막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주의자들이 훨씬 전쟁을 많이 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미오셰이모 교수가 이제 쓴 책입니다. The Great Delusion, 그러니까 큰 대환상이라는 소리죠. 그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꿈을 꿉니다. 전 세계가 미국처럼 민주주의 국가로 꽉찬 곳을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안 해. 그래서 이 세상에 독재 국가를 다 민주주의로 바꾸면은 그러면 세계는 평화로워질 거야. 미국은 그런 나라를 만들 의무가 있지. 그리고 미국 사람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즐기고 살면 안 돼.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는 인류 보편의 값어치야. 그러니까 지구 전체 모든 나라를 다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돼. 어느 나라 독재자가 그 나라 국민의 자유를 뺏으면은 미국은 가서 그 독재자를 쫓아내고 그 나라를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돼. 라고 했던 것이 이제 리버럴 드림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꿈인데 그거는 다 실패하고 망했다. 미국은 전쟁만 쉬지 않고 하고 돈을 뭐 수조 달러씩 쓰지만은 전 세계에 자유주의를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려고 간 나라 사람들도 더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 하죠. 지금의 이라크가 후세인이 있을 때보다 난건또 뭐냐? 후세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마어마한 폭압 정치를 당했지만은 폭탄 맞아서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뭐 매일 폭탄 날아다니고 더 힘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오셰이모 교수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이제 이 책은 저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막강한 나라고 힘이 센 나라라 하더라도 미국의 자유주의가 약소 국가의 민족주의를 꺾을 수가 없다. 미국이 아무리 가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심어줄라 해도 그 나라의 민족주의를 고려하지 않는 한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미국은 그 잘못된 환상적인 외교 정책을 너무 오래 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현실적인 외교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책을 쭉쓴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위해서 이 책에서 무슨 뭐 자유주의란 무엇인고 현실주의는 뭐고 미국 외교 정책은 왜 이렇게 이 자유주의 쪽으로 빠져들었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 결론장이 The case for restraint. 이제 미국은 자제력을 발휘하고 이제 전 세계에 대한 개입을 이제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말한 영원한 전쟁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 미오셰이모 교수가 좋아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오셰이모 교수 이 책을 읽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아무튼 이 미오셰이모 교수가 결론으로 제시한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내용이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직 책이 나오기 직전인데 그 제가 번역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앞으로 자제하는 외교 정책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 자유주의 패권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 이 정책은 실패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군대를 궁극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값비싼 전쟁에 빠져들도록 만든다. 지금 아까 여러분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그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 미군 사진을 봤는데 이 전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전쟁이냐는 그 얘기입니다. 자유주의적 패권을 위해서 싸우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뭐 탄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미국은 민족주의가 어떻게 막강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약한 나라의 민족주의를 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가 증명된 사례는 베트남이죠. 미국이 아무리 폭격을 하더라도 월남 사람이 꿀치라는 겁니다. 그 민족주의는 뭐 B-52가 융단 폭격을 하더라도 깨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현실주의에 근거한 보다 절제된 외교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주의가 영구 평화를 위한 최선의 공식은 아니겠지만
현실주의에 근거한 외교 정책은 자유주의에 근거한 정책보다 미국이 전쟁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을 낮추고 보다 큰 외교적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훨씬 전쟁을 쉽게 하고 자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국이 자유주의적 패권 추구 외교 정책을 떠나 현실주의적 외교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가 민주주의가 돼야 되지 않겠어? 리버럴이 많죠. 근데 미국이 현실주의적인 이거 주판을 튀기는 외교 정책입니다. 야, 월남 같은 데 가서 왜 싸우니? 우리 그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아주 제일 대가가 한스 모겐스 교수인데, 한스 모겐스 교수가 19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을 가장 반대한 교수 중에 한 사람인데 왜 반대하느냐? 그 사람 이유는 심플해요. 베트남의 미국의 이익이 뭔데? 베트남이 미국의 이익에 가지는 그것이 뭔데? 거기 50만씩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삭막하긴 하죠. 아, 그 나라 공산주의 국가인데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싸우겠죠, 자유주의자들은. 예. 근데 미국이 태생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미국이 현실주의 외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현실주의로 돌아오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하고 맞먹는 강대국이 하나 생기면은 그럼 미국은 자유주의 외교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로부터는 국가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현실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얘기죠. 왜? 미국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막강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체제의 구조에 따라서 미국이 자유주의를 계속할 것이냐 또는 이제 현실주의로 돌아올 것이냐가 이제 결정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이제 미오시아 이모 교수는 결국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정론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도 중국은 향후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겪어대고 성장이 엄청나게 둔화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 국제체제는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로 유지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은 자유주의적 패권주의를 포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전부 다 액션 오리엔티드입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십자군적. 바로 미국의 엘리트들이 특히 이제 십자군적인 그런 정신이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자기 이미지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그러지 않기는 참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자유주의 정권들은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차지하지 못한다. 미국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정말 그 미국이 1등이 되는 날을 꿈꿔왔는데 미국이 1등이 되자마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민주주의 하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자유무역 하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화의 시대 1990년대의 이야기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민주주의 하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공정한 자유무역을 하셔. 1997년에 한국이 IMF를 당한 것은 미국이 자유주의적 패권국가로 바뀌면서 우리한테 다가온 냉전 때는 미국이 봐줬죠. 한국 봐줬습니다. 그런데 냉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혼자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 이제 너네들 다 민주주의해. 그리고 이제 너네들 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원칙을 지켜.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6.29 민주화도 해야 됐고 그리고 1997년에 IMF도 당면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뭐 이 사람 계속 하는 얘기가 현실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이해를 한 그런 외교정책을 쓰기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외교정책 결정자들 중에서 네오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오콘. 네오콘이 부시 대통령 때 아주 그 이 부상을 했죠. 이제 43대 부시 대통령입니다. 네오콘의 부상의 결정적인 계기가 2001년에 9.11 사건입니다. 9.11 사건을 딱 맞았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네오콘들이 야 저런 나라 그냥 놔두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죠. 이란, 이라크, 북한 이 나라 가서 민주주의로 바꿔. 그래야지 앞으로 테러리즘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시 대통령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것을 이와 같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책 즉 그 나라들을 전부 자유주의로 바꿔놔
라는 개입주의 정책을 맨 앞서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네오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보수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네오콘의 대표적인 학자가 폴 월포비츠하고 존 볼튼입니다. 여러분, 그폴 월포비츠라는 그 학자 겸뭐 미국의 외무차관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존 볼튼. 요번에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우고 나갔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퍼머넌트화 안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죠. 나는 미국이 제일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 세상 그 나라들이 스스로 국방비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존 볼튼은 바로 미국에 앞장서서 나가서 세계를 미국이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꿔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네오콘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사이가 결국은 깨지고서 결렬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미오셰 이모 교수는 그 자유주의자들이 전쟁을 날 확률이 높은 이유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현실주의자들은 이익이 되냐, 그 전쟁은 이익이 되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참 삭막하죠. 삭막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주의자가 보는 세상에서 전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지역이 확 줄어듭니다. 그 어디가 전쟁을 해야 될 곳이냐? 제일 중요한데. 그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이건 가서 전쟁해야 되는 것은 독일, 일본, 그리고 중동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미국이 지면은 미국이 그냥 망하니까. 그 외에 뭐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데 가서 왜 전쟁을 하니? 그러니까 미국이 월남 전쟁하는 거를 그렇게 반대라는 겁니다. 월남이 미국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되는 곳에서만 싸우다 보니까 전 세계가 미국이 전쟁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곳 일부만이 미국이 가서 전쟁을 해도 되는 곳이에요. 현실주의에 의하면. 그런데 이상주의자들은 뭡니까? 그거는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갖다 놓으니까 민주주의를 안 하고 있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불쌍한 나라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미국이 가서 바꿔놔야 될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전쟁을 하러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현실주의자들보다 훨씬 전쟁을 해야 될 확률도 높아지고 그 지역도 넓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 말을 직접 인용하면은, 미오셰 이모 교수 말을 직접 인용을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현실주의자들은 무력을 사용할 장소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두지만 자유주의자들에게 그런 제한이 없다.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세계 도처가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인간의 권리가 무시되는 모든 곳이 자유주의자들이 가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은 전쟁에 개입한 나라들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영역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다 클라우제 비츠 아니다. 클라우제 비츠 전쟁론 보면은 전쟁은 도무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목표한 대로 전쟁이 잘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은 사려 깊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지 않을 수 없을 때할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전쟁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전쟁을 한다. 예, 그래서 그 현실주의자들은 클라우제비츠주의자들이다 보니까 전쟁을 할 확률이 적다. 그리고 이제 또 현실주의자들은 민족주의가 강대국한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약소국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가 얼마나 그 강대국의 외교정책을 제약할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전쟁을 덜 이제 개입하게 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미국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 국가이고, 지금 와서 자유주의를 해도 될 만한 막강한 강대국이 되었고, 그래서 자유주의 외교정책을 했는데 지금 다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제하는 정책으로 돌아오자라고 이 책에서 이제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이 그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 추구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그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가 끝나고, 그럼으로써 어떤 외교 정책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오셰 이모 교수가 미국이 이제 이상주의적 패권 정책, 국제적 개입 정책 이런 걸좀 제발 좀 그만둬라.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중국이 정말로 막강한 나라로 계속 남아 있으면은 미국이 다시 현실주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중국 때문에 국가 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자유주의적 패권 추구 정책을 고수하도록 유혹을 받게 될지라도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일극적인 세계를 유지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미국이 너무나도 힘이 세기 때문에 자꾸 자유주의적 외교 정책을 해서 실패를 하는데, 만약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강해지면은 미국이 자유주의적 외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정책을 쓸수 있는 미국이 패권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그래도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중국이 막강해져 가지고 미국하고 겨루는 그런 상황보다는 미국이 비록 그 엉터리 외교 정책인 자유주의 정책을 할지라도 미국이 패권국으로 남아있는 것은 좋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를 잠깐 보면은 누노 몬테이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시카고 대학에서 아마도 그 미오셰이모 교수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쓴그 제자 같아요. 포르투갈 출신 학자인데 아주 그저 유명한 책입니다. Theory of Unipolar Politics. 그러니까 이 세계에 강대국이 딱 하나만 있을 때그 강대국의 외교 정책은 어떤 것일 수 있느냐에 관한 그 이론인데, 거기에 그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미국처럼 혼자 패권국인 나라, 자신이 막강한 동시에 안전하고도 여기는 유일 초강대국은 세계 정치 무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제 come back home America라고 주장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미국, 우리가 뭐가 모자르니? 쌀이 모자라? 기름이 모자라? 돌아와. 돌아와. 바로 누노 몬테이로가 얘기하는 강대국이 할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에요. 둘째, 유일 초강대국은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국가로 남아있으면서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이 그냥 세계 1등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내 1등 자리를 뭐 감히 누가 도전을 못하니까 이걸 그냥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하지. 세 번째,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미국은 힘이 세니까 지가 원하는 걸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세 가지 중에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하는 걸 1번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신이 막강한 동시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유일 초강대국은 세계 정치 무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정치에서 빠져나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가 3이라고 봅니다.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가 있다. 지금 미국은 말이죠. 그 도전자의 그 뿌리를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싹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솔직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G2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중국이 세계 2위는 맞지만은 중국몽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패권도 중국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을 때 미국의 그 유니폴라, 그러니까 유일 초강대국의 힘을 활용해서 중국이라는 도전자의 싹을 자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유일 초강대국이 할수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혼자 남을 거예요. 중국이 아주 멀어지면은 이제 혼자 남을 겁니다. 예, 바이든이 되면은 어떡할까? 예, 바이든이 되면은 국제정치 무대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왜? 바이든은 글로벌리스트니까. 그럼 바이든은 아마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를 할 거예요. 유일 초강대국은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국가로 남아있으면서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예, 현상유지만 할까요? 자유주의자가? 이란 같은 거 그냥 놔둘까요? 독재국가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은, 될 경우에 바이든도 아마도 누노 몬테이로가 말한 세 번째를 택할 거다.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 바이든은 폭이 아마 더클것 같습니다. 조그만 나라들도 다 건드리는 거예요. 트럼프는 큰거 하나를 건드리는 거고, 요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뭐 앞으로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외교 정책, 그리고 바이든이 혹시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외교를 할까? 자기가 뭐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많이 또 수집하고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뭐 앞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크게 봤을 때 누노 몬테이로가 말한 초강대국이 할수 있는 세 가지 외교 정책. 아주 센 나라는 다 관두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살수 있다. 현상 유지할 수 있다. 아니야. 2차에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리겠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바꿔버리는. 근데 바꿔버리는데 가장 큰 중국을 미국한테 덤벼드는 2등을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바이든하고 트럼프 전체 전부 다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미국한테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거 거기에서 무슨 큰 차이가 나겠느냐? 그 내막은 작은 일은 차이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큰 방향에서는 아마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뭐두 번째 강의는 조금 그 미국 외교 정책에 관련된 그 이론이었는데 아뭐이 정도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 그 트럼프가 말하는 영원한 전쟁을 관두겠다는 게 궁극적으로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서 아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뭐 오늘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제 가을이 벌써 시작되는 것 같아요. 9월달이 벌써 됐습니다. 금년 뭐 여러분들 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인생에서 금년 1년이 과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뭐 가을이 되니까 또 시원해지고 그러면은 우리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하는 일들 계속 더 건강 유지하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